언니 뭐가 마음에 이렇게 안정이 안 되네. 마음에 안정도 안 되고 본인이 삼재 팔년이야.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? 2년 됐어. 근데 언니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. 언니 남자 문제가 없어 혹시? 솔직히 말을 해. 사실은 제가 SNS에서 알게 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랑 좀 잘 되고 있는 사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너무 서로 잘 맞는 것 같고 잘 해주는 것 같고 해서 저도 마음이 가고 해서 그 남자가 요즘에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그리고 남편이랑도 헤어질 생각도 어느 정도 있고. 그래서 남편이랑 헤어지고 그 남자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그것이 갈등이다? 네, 그래서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잘못으로는 하고 싶지는 않고 뭔가 자연스럽게 헤어질 방법이 없을까 하고. 남자가 몇 살이라 그랬지? 27이요. 몇 번 만났어? 두 번? 만난 거는 두 번밖에 안 됐는데. 두 번 만난 남자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다? 근데 언니 밖에 있는 남자도 제가 아니야. 갑자기 확 빠져들어갔나 보네. 울적했구나. 외롭고.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건. 근데 본인이 지금 삼재 팔란이에요. 올해 나가는 삼재고. 어? 작년에 돈 나간 일 없었어? 뭘로 돈이 훅 나간 것 같은데? 그 남자한테 좀 지원을 해줬어요. 여유가 있어서. 이 남자한테? 두 번 만난 남자한테? 네. 얼마나? 근데 작은 돈 아닌데? 한 5천 정도? 이런 사람이 진짜 있구나. 너 어디 모자라니? 어디 부족해? 5천? 5천 아닌 것 같은데? 응? 5천 아닌 것 같은데, 할머니? 너 돈 더 나갔지? 3,4천 정도. 거의 1억을 썼단 얘기야?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을 달래? 너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자가 말로 다 사람 홀려서 네가 순진하니까 나는 이용당했다 소리가 나오거든?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고 저는 또 믿고 싶기도 하고. 이 남자를? 네. 믿고는 싶겠지. 근데 너 내가 봤을 때는 사기 맞았어. 너 이 남자 어디 사는지는 알아? 그냥 서울이라는 것만. 네, 바쁘다고 이제 사업 준비도 하고 한다 해서. 너 이 돈은 어떻게, 너 이 돈 어디서 났니? 네 돈도 아니잖아. 대출 조금. 너 이거 남편 모르잖아. 야, 이혼을 네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어? 이혼을 당하게 생겼어. 그래서 남편 최대한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혼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을까 해서. 어떤 방법? 굿이라던가. 뭐 이혼하는 굿 해달라고? 저기요 박씨 언니. No. 이혼하는 굿은 있을 수가 없어요. 그 중요한 건 지금 이혼을 하는 굿을 할 때가 아니고. 야, 너 점초부터 히트다. 히트야. 뭔가 지금 가정에 내가 사람이 마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다가오면 남자고 여자고 그거를 뿌리치기가 어렵잖아. 어? 근데 너는 지금 그게 진실적으로 이 남자가 정말 너하고 잘 막 뭐 그럴 수 있어. 근데 이거는 얼마나 돈을 더 뜯겨야 돼? 더 뜯겨야지 정신 차리겠어. 근데 이 남자가 진심인 것 같다? 나는 진심으로 안 보여.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실령님전에서는 이거 진심으로 절대 안 보여. 너 사기당했을 수 있어. 그리고 지금 네가 사기당할 수야. 남한테 뒤통수 맞고. 남편이 경제적으로 전혀 신경 안 써? 네. 응? 너 그거가 천운인 줄 알고 너 지금 네 나이에 지금 1억이 어디 누구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 말이 되니? 너 그거 내 무당집에 그냥 안 와도 그냥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안 하니? 하죠. 근데 믿고 싶어서 그 남자가 좋으니까.
정신 차려. 너 그거 알아봐, 걔. 어? 내가 봤을 때는 떴다방이야. 어디 죽어지도 불분명하고 너만 있어 보이지도 않고 너한테 진정으로 인연법으로 다가온 사람도 아니고 가서 다시 한번 다 잘 짚어봐. 너 걔가 또 돈 달라고 할 거야. 얼마 조금 몇, 너 얼, 언제 줬어 돈? 한 달 됐어요. 응? 어? 너 계속 걔가 돈 얘기하지 않아 지금? 네. 응? 어떻게 나이 서른에 1,000만 원도 아니고 너 1억을 너 이거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마. 창피스러워. 이거 걔, 얘 가서 너 내가 만약에 이거 너 내가 만약에 이거 너한테 너 사기 안 맞았으면 나 무당 안 할게. 너 이거 이용당했어 100%. 가서 알아봐. 볼 것도 없어. 이용국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어? 이 남자가 가서 정체가 어떤 놈인지를 알아봐. 내가 만약에 얘가 너한테 이용 안 하고 진실적으로 다 갔으면 나 이거 무당 안 할게.